자, 오늘 성령의 사람들 15번째 합니다. 지금 성령의 사람들은 사도행전 1장 8절 빼고서는 이 답을 갖지 않고서는 그 성령의 발걸음을 간다고 할 수가 없고, 제자라는 말을 쓸 수가 없죠. 이 사도행전 1장 8절은 자꾸 얘기할 거예요. 잔소리처럼 반복할 거지만 잔소리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난주 고넬료 메시지 들었듯이 고넬료가 우리 주변에서 그 많은 신앙인들을 봤을 때 그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잖아요. 경건하다고 천사가 하나님이 그만큼 칭찬한 것을 전달했고, 또그 하나님을 너무 경외한 사람이고, 또 구제도 하고, 또 많은 사람을 구제했다래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자라 그랬어요. 근데도 왜 베드로를 만나게 했냐? 그 경건이 사도행전 1장 8절 전도와 관계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죠. 또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은 뭐냐면 바로 전도자의 삶 속에서 경외하는 마음이 사실은 지속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구제도 그렇고 또 항상 기도한다는 것도.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복음과 종교를 구분할 때 제가 그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하냐면 24시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24시간 기도 속에 있어야 되는데 성령 안에서 이런 말들을 굉장히 어려워하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당신이 정말 내가 인생에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인생을 살고 있다면 당신은 잠이 들고 있어도 그 자는 시간이 다 기도의 시간이다. 근데 만약에 이 고넬료처럼 경건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다 하는데 전도의 답이 안 났다. 그런다면은 무슨 기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상달이 됐겠냐? 우리가 이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그걸 더 확실하게 답을 가져야 되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얼만큼 알아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성령의 사람들이 사도행전 1장 8절 놓치면 안 되고요. 이건 또 내가 늘 강조하는 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지막 명령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천명이 돼야 돼요. 천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소명과 사명을 깨달아야 되죠. 자, 그래서 또 우리가 봐야 될게 뭐냐면 하나님의 집중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보좌 우편에서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었을 때 복음을 전했죠. 유대인들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자기 조상의 역사성, 또 복음의 역사성을 잘 알고 있었죠. 그 역사성을 가지고 메시지를 던졌을 때 이를 갈면서 이제 돌로 쳐 죽였죠. 그때 하나님이 서 계셨잖아요. 그건 뭐냐면 스데반이 성경에 기록한 대로 전도자의 삶으로 올인해버린 거예요. 죽음까지 가지면서. 자, 그리고 우리가 보세요. 성령 역사 왜 할까요? 이건 성령인도라고 뭘 근거로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성령 역사의 조건이고 성령인도의 근거가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죠. 이 답을 가졌다면. 근데 이참 응답도 지금 뭐냐면 이미 주셨고 약속된 응답이에요. 어떤 응답을 우리가 받죠? 분명히 그리스도 고백 위에 반석 같은 내 교회 세운다. 그리스도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집중은 뭐냐면 계속 이 그리스도 교회,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제자, 그리스도가 이 지속되는 그 교회가 세워지길 원하죠. 그래서 뭐 하려고 그래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않게 하려고요.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는 방법은 그리스도밖에 없죠. 자, 이 음부의 권세가 깨뜨리기 위해서는 천국 열쇠를 줘야 되죠. 그래서 하늘 문이 항상 열리도록. 그래서 지금 그 지난주에 우리가 성경 구절 본 것이 사도행전 10장 그 43절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그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그 정말 고넬료가 그랬잖아요. 자기 친척들과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제 그 성령을 받게 한 것을 이제 베드로가 목격자죠. 자기가 해놓고도 이제 이방의 문을 열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도 이 성령을 부어주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목격한 자죠. 자, 이 베드로가 지금 43절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에 대해서 모든 선지자들이 증거했잖냐. 근데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에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는다고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내려왔는데 그 성령은 우리가 처음에 받았던 마가다락방에서 받았던 그 성령이잖냐.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또 어떻게 우리가 생각이 들죠?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 올라오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그랬어요. 하늘이 열리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만 하늘 문이 열리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보세요. 반석 같은 그리스도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은 이것은 그 구원도 구원이지만 전도와도 연결이 됐죠. 자,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에요. 지난데도 말씀드렸처럼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가 모든 인생의 결론이에요. 제가 오늘도 잠깐 이제 교회에서 누굴 팀사역을 했는데 마음에 간절한 게 이 말을 너무너무 하고 싶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분한테 지금 이 복음을 많이 들은 사람인데 갈급해요. 요 얘기를 많이 해주고 싶어요. 이 사람한테. 그리스도 얘기를. 근데 어떻게 얘기해주고 싶으냐면요. 그 사람한테 말씀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라. 뭐 강단 메시지가 어렵다고 하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라. 선악과 먹지 마라. 한마디 했으면 끝이다. 선악과만 안 먹으면 된다. 그게 말씀이다. 근데 선악과 먹고 나서 딱 한마디 한 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 상한다. 여인의 후손. 그러면 이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이 여인의 후손은 누구를 얘기하냐? 하나님의 아들을 얘기하자. 그럼 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뱀의 머리 상한다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그뿐만 아니라 뱀은 그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리스도의 삼직을 알려주고 싶어요. 아마 이 사람 이 안에 정말 처음부터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셨구나. 그럼 이게 우리한테 왜 필요해요? 선지자적, 제사장적, 왕적 요 기능이 우리에게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근데 그것이 회복됐다는 걸 확인시켜주고 싶어요. 선지자적 기능 뭐예요? 말귀를 알아들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제사장적 기능 뭐냐? 모든 저주 재앙에서 우리는 끝났다는 거예요. 왕적 권세는 모두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깨뜨렸잖아요. 이 기능이 회복되고 나서 마가다락방에 임한 그 성령이 또 우리에게 선지자, 제사장, 왕적 기능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거. 지금 이 성령은 뭐죠? 우리 안에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성령을 또 보내주세요. 근데 그 성령은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완전히 또 우리에게 끝나는 것뿐만이 아니고 왕적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요, 구약에는 예수님이 오신다고 계속 약속을 했죠. 오셔서 예수님이 죽으셨죠. 십자가에서. 그래서 이제 말세인 지금에는 이 성령이 왕권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왕적 권세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이 기능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뭘 놓쳐버리냐. 이 선지자 제사장 왕이 누구죠? 여인의 후손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라는 거죠. 예수 이름. 그 이름으로 죄사함이 일어나고 흑암이 꺾이면서 성령이 역사하는 이 역사가 지금도 동일하게 계속 일어나요. 아브라함이 믿은 그리스도, 모세가 믿은 그리스도, 또 다윗, 바울 모든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조상들이 가진 그리스도가 그 사람들은 어떤 힘이냐? 이 왕적 권세의 이 힘을 가지고 사실적으로 믿었다는 거죠. 이 말을 차분차분히 또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으면서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 여인의 후손이 약속하신 그 성령의 지금 이 시대에 오직 예수 이름으로 그리스도 일이 계속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예요. 자, 지금 그래서 이제 이 말세 때 이 성령이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들이잖아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우리에게 임해요. 그럼 보세요. 이 성령에 대해서 또 설명을 했죠. 예수님의 40일 동안 설명한 것이 뭐냐? 그 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설명했다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결론이 뭐냐면 성령 줄 테니까 너희가 권능 받고 땅까지 내 증인 되라 그런 거잖아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권사님한테 성령이 내주돼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권능 받고 땅까지 내 증인 되려고 하는데 전도자의 삶으로 올인을 안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죠? 성령이 내 안에서 이 일을 하려고 원하시는데 나는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성령 회방죄에 걸렸다고 보시죠. 언젠가 제가 이 말씀을 했을 거예요. 성령의 역할을 지금 내가 인해서 내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은 신자는요, 사도행전 1장 8절 빼놓으면요, 나무 뿌리가 뽑혀 있는 거예요. 뽑힌 나무와 같은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죠? 내가 죽어요, 여기서. 이게 지금 안 되면, 이 삶이 지금 안 사라진다면. 그래서 지금 저는 시급한 게 그래요. 메시지 듣는다고만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내 거로 만들지 않으면 우리가 누구에게 할 말이 없다면요, 그거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 응답을 못 받아요. 그러면 반석이 될 수 없고 사단이 이길 수 없고 하늘 문 열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계속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전도자의 삶 살아야 되고 사도행전 1장 8절 속에서 결론 나서 살아야 돼요. 이거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스데반이 죽은 것도 계속 무슨 일이 일어나요? 스데반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 스데반이 죽음으로 인해서 어떤 그 영향을 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기쁨이 일어났는데, 자, 사도행전 8장,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 했죠. 이 사마리아 복음화가 됐고요. 또, 사도행전 9장, 바울이요. 바울이 이 세계 복음화 할 그 일꾼이 이제 세워졌죠. 이것도 스데반 순교로 통해서 얻어진 열매죠. 자, 이 사람이 그 사도행전 9장에는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 저기 그 핍박자로 알고 있었고 그래서 사역하는데 굉장히 이렇게 두려워했고 또 그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었고 그래서 다소로 내려가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소로 내려가는 것은 이제 그 사역을 이렇게 잠깐 쉬는 거죠. 근데 이제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교회 탄생하면서 이제 그 올라오게 되죠. 그때 동안에 이제 14년이 걸려요. 14년, 9장하고 11장 사이에는 14년이라는 세월이 흐르죠. 자,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이 이제 고넬료. 맞으면 로마의 문이 열리죠. 그리고 사도행전 11장에 11장 19절입니다. 19절에서 30절에 자 제가 그 옛날에 신자들 중에서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을 봤어요. 그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 분들을 봤고 또 그런 분을 보면서 제가 요 성경 구절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이제 생각을 좀 바꿔놓은 그런 적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게 뭐냐 이거죠. 근데 여기에 자세히 잘 나와 있어요. 자 보세요. 지금 그 안디옥교의 탄생 근원이요. 안디옥교의 탄생한 근원이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흩어진 자들이 그 흩어진 사람들이 지금 그 안디옥까지 이르죠. 근데 이 사람들이요. 말하자면 성령의 인도를 받은 거예요.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지금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20절에 보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니 라고 보면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이죠.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지금 굉장히 이 사람들에게 변화가 온 거고 새로운 눈들이 열린 거죠.
자, 이때 하나님이 뭐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매.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이 함께한다 하잖아요. 그리고 22절에는 예루살렘에서 이 사람의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안디옥교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는다는 그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이제 보내죠. 확인하려고. 그래서 뭐냐? 정말 진짜 복음의 소문을 듣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응답을 받고 있죠. 소문이 나고. 또 23절에 보면 그 바나바가 와보니까, 야, 여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임했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대요. 자, 그리고선 바나바가 시간표를 잘 봤죠. 다소로 내려가서 바울을 데리고 이제 그 안디옥에 와서 2년, 1년간 지금 그 말씀 공부를 통해서 큰 무리를 이루는 그런 이제 그 시간표가 안디옥교에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서 네 번째, 야, 이 사람들은 역시 그리스도인이구나라는 그 그리스도라는 그 칭함을 받기 시작했죠. 자, 그리고 누구냐, 예루살렘에 이제 큰 흉년이 된다고 그랬죠. 잠깐만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11장에 글라우디오 황제 때, 아가보라는 이가 글라우디오 황제 때큰 저기 흉년이 들 거라 했는데, 글라우디오 황제 때그 흉년 들었는데, 그때 이제 다른 데는 그 흉년이 들어서 경제가 어려운데, 예루살렘계에 구조를 보내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경제 축복을 받은 걸볼수 있죠. 자, 그래서 요거 가지고요, 제가. 참, 제가 어느 때는 힘이 없을 때 저는 읽은 성경 구절이 이거 많이 읽었어요. 이렇게 인생을 살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죠. 자, 오늘은 이제 그 사도행전 그 12장. 근데 11장을 조금 이제 베드로에 대해서, 봐야 될 건데, 왜냐면 헤롯을 지금 볼래니까 베드로와 좀 비교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 일단, 베드로가 지금 그 앉은뱅이, 사도행전 3장 앉은뱅이 일으키면서부터 지금 12장까지 세번 감옥에 가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투어. 이첫 번째 투옥은 이제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3절인데, 지금 투옥하는 이유가 뭐죠? 앉은뱅이 일으킨 사건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왜 자기네들이 십자가 못 박은 예수 이름을 말하고 왜 예수가 부활했다고 말하냐. 이것 때문에 이제 그 이제 베드로를 잡아둔 거죠. 근데 이제 투옥시킨 자. 요게 우리가 이제 놀라운 거죠. 뭐냐면 제사장들, 또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 즉, 그 성경 들고 있는 사람들이고 예배 드린 사람들이고 기도한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를 투옥했죠. 그리고 이유가 금하고 놓은 그 내용이 바로 이유예요. 뭐냐면 사도행전 4장 2절하고 18절이요. 예수 부활했단 말 하지 말고 예수 이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러면 투옥된 이유가 바로 예수 이름 말하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이걸 거꾸로 말하면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얘기가 예수 얘기죠. 예수가 부활했고 또그 이름을 말하는 것이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일이죠. 우리는 날마다 해야 되는 일이 바로 사도행전 4장 2절과 18절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 21절인데, 관원들이 백성들로 인해서 저희를 어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위협하면서 다시 놓아줬죠. 그 위협한 내용이 뭐냐면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는 게 위협이에요. 자, 두 번째 투옥이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40절이에요. 여기는 이제 그 이유가 투옥 이유가 참 수준이 미달이에요. 17절 보니까 시기가 가득하여 그래요. 두 번째, 하나님의 역사 일어났죠.
이게 뭐냐면 천사 사역을 통해서 옥문이 열려요. 저는 또 이런 구절들을 아주 좋아해요. 지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어 끌어내어서 뭐라 하냐, 가로대 이러면서 천사의 사역이 일어났는데 빨리 나가서 성전에 올라가서 뭐냐면 그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맞으면 생명의 말씀을 전달해라. 그래서 천사의 사역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신자에게 천사의 사역이 일어나는 이유는 이거 외에는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답이 나야 되죠. 세 번째 투어. 세 번째.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사도행전 12장이죠. 자, 여기선 벌써 그 야고보를 처형하고 나서 사람들의 여론에 따라서 또 베드로를 이제 투옥시켰죠. 그 투옥시킨 자가 헤롯 아그리빠예요. 1세. 자, 여기서도 지금 천사가 옥문을 열어줬죠. 여기서는 재밌는 것이 그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예, 베드로가 옥문을 열고 천사의 인도를 따라서 옥문을 열고 나왔는데 그 여자 계집아이가 베드로가 왔다고 했는데 안 믿었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무슨 기도할까요 우리가? 꺼내달라고 하죠. 그죠? 위험을 하감하여 주십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베드로를 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놓고도 왔는데도 안 믿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의 그 천사가 왔나 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자, 그리고 오히려 이 천사가 이제 헤롯을 죽이죠. 자, 그래서 지금 뭐냐, 베드로에게는 지금 천사가 돕는 그런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이건 뭘 말하는 거죠? 복음 가진 자에게 복음의 목적 때문에 복음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도울 자를 도우고 역사할 자에게 역사한다는 얘기죠. 근데 헤롯이요, 지금 이 헤롯은 성경에 헤롯이 많이 등장하죠. 근데 이 헤롯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꼬집어서 내가 말해준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엔 좀 그 헤롯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해요. 근데 맨 처음에 이 헤롯은 신약에서만 나와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헤롯이 등장한 게 어디죠? 예수님의 탄생 시기에. 근데 이 헤롯이 원래 BC 예수님 오시기 4년 전부터 이제 그 저기 로마에게 잘 보여가지고 이제 그 왕자리를 꿰뚫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죠. 뭐냐면 헤롯이 그 어느 저기 뿌리죠? 그 유대인 뿌리가 아니에요. 헤롯은 이방인과 같은 혼혈족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헤롯을 굉장히 싫어하죠. 그런데다 로마와 정치와 결탁해 있으니까 굉장히 미움받는 사람이죠. 그런 얘기는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의 특징은 영아 살해랬죠. 자, 그리고 이렇게 간단하게만 할게요. 여기 그 페이퍼 가지고 나중에 좀 참고로 읽으시면 돼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저기 에돔 출신, 말하자면 에서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에서는 절대 그 왕이 될 수 없죠. 유대인들 그 전통에 의하면.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로마에 지금 그 잘 보여서 이 왕자를 얻고 또 왕자를 지속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생각하냐면 성전 건축을 생각하죠. 근데 헤롯이 그 마태복음 2장에 예수님이 탄생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저기 그 헤롯 두 살 미만 애를 죽이려고 다 죽이죠. 죽이다가 이제 그 하나님이 이제 그 헤롯을 죽이잖아요. 그 죽였을 때 마리아와 요셉에게 꿈에 현명해서 이제 너희를 찾던 자를 다 죽였다 그래서 애굽으로 피신해 있다가 이제 나오죠. 근데 그때 그 헤롯은 이제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도 우리가 헤롯이라는 얘기가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 이 헤롯 지작으로 인해서 그 가문이 헤롯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왕가의 가문을 이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이제 이름들을 우리가 좀 참고로 알아야 되죠. 자, 두 번째. 헤롯 왕이 죽은 다음에 그 아들들이 세 명이 그 유대 땅을 3등분을 해요. 그 3등분한 땅에 대해서 뭐 어떤 아들은 어디를 차지하고 그거는 이제 여기다 적어놨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고 오늘은 간단하게 하는데 장남이죠. 아켈라오. 이제 헤롯이 죽었을 때 이제 하나님의 꿈에 현몽을 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그러죠. 근데 돌아왔는데 이 아켈라오가 다시 또 아버지 자리를 이어서 이제 왕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지 아버지하고 똑같이 이렇게 좀그 뭐랄까 그 잔인해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떨었어요. 그러니까 또 꿈에 나타나서 너희가 떠니까 그러면 갈릴리로 가라. 그래가지고 갈릴리로 가죠. 그게 이제 그 아켈라오가 아켈라오 때문에 이제 그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피신을 가죠. 그랬을 때요 아켈라오래도 앞에 헤롯자를 붙이면서 아켈라오. 근데 여기는 아켈라오라고 이름이 나와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이제 헤롯이라는 얘기를 나죠. 네, 세 번째 헤롯이요. 세 번째 헤롯은 여기에 빌립이에요. 자, 이 빌립은 지금 그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그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얘기하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그때 이 빌립이 헤롯 빌립이에요. 근데 이 빌립이 어떤 마을을 이렇게 굉장히 그 뭐랄까 지저분하고 막 그렇게 낙후되고 막 이런 거를 싹 정리를 해가지고 한 도시를 만들죠. 그래서 이거를 누구한테 바치냐면 가이사라한테 바쳐요. 그래서 그 땅, 그 지역 이름을 가이사라는 이름과 자기 이름을 붙여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때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그 거기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어봤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이렇게. 그래서 그때 이 헤롯이 바로 그 빌립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13절에서 20절에 질문을 한 곳이 했을 때가 요 헤롯이 통치할 때죠. 자, 그리고 네 번째가 헤롯 안디바. 이 사람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제 아들 셋이 이제 유대 땅을 나눠서 그 통치하면서 하나하나의 특징이 헤롯 안디바는 이렇게 세례 요한을 이제 그 죽이고 예수님이 체포됐을 때 이제 재판한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안디바예요. 이 사람은 알죠? 그 형의 저게 그 부인을 그 헤로디아를 결혼해가지고 세례 요한이 그걸 책망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헤로디아에 의해서 또 이제 죽게 되죠. 자, 다섯 번째. 헤롯 아그리빠 1세. 이 사람이 지금 사도행전 12장, 오늘, 12장에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은 헤롯 대왕의 손자예요, 손자.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그 야고보도 처형하고, 이미, 그 다음에 베드로를 옥에 가둬서 지금 처형하려고 그러죠. 근데 천사가 쳐서 죽이죠? 23절에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아서 천사가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그러죠. 겉으로 볼 때는 그 병들어 죽었지만 어떤 사람은 이제 배탈이 나서 죽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근데 어쨌든, 충이 먹어 죽고 그건 누가 쳤냐? 천사가 쳤다래요. 자, 그게 이제 이 아그리빠 1세고 또 헤롯, 이 사람의 아들이에요. 아그리빠 2세. 요 사람은 이제 그 바울이 로마로 가면서 가는 중에 이제 그 바울을 그 총독 베스도 요청으로 이제 재판에 참관하게 된 사람인데 바울과 관계된 사람이죠.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건 뭐냐면 그 헤롯의 뿌리가 아까도 말한 것처럼 누구냐면 에돔 또는 에서의 뿌리예요. 얘 조상이 헤롯의 조상이 에서예요.
그 에서의 혈통. 그러면 우리가 에서가 어떤 영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이냐, 요게 좀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창세기 26장 34절 한번 보면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어땠다고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했어요. 장자 명분을 가볍게 여겼어요. 근데 이 가볍게 여겼다는 말을 또 다른 말로 무슨 말을 했죠? 이거 원어로 해석해 보면요. 자기 영을 망하는 자리에 뒀다 이거예요. 그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서의 혈통들이 지금 망하는 자리에서 지금 왕자리를 하고 있는데 결국 다 망하죠. 이 혈통이 지금 어떤 혈통이냐. 근데 요 얘기를 11서 기자가요. 12장 16절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게 해라 이런 말을 해요. 이게 얼마나 망령된 일인지. 근데 먹는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이 말이 중요하죠. 그 먹는 것 때문에 자기 영혼을 지금 망한 자리에 뒀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가문이 망하는 가문이 돼버린 거죠. 그럼 보세요. 지금 베드로와 헤롯을 한번 비교해 봤을 때 똑같은 천사가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역사로 누구에게는 저주로 재앙으로 지금 치고 들어가죠.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 12장 보면서 정말 이 천사같이 충이 먹어 주거니라 또 옥문을 열면서 베드로를 꺼집어내는 이런 사건이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일어나요. 다시 누구에게?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 상한다는 걸 제대로 알아들은 사람에게. 이거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 상한다. 옛날에 감각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흑암을 꺾는 이 소리가 딱 우리는 들어오잖아요. 이거 창세기 3장 15절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왜 사단 얘기하냐 그래요. 그럼 지금 세상이 공중권세 잡은 자였는데 하늘의 악의 영이라는데 사단 얘기 안 하면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지금? 그래서 예수가 유일하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응답받는 자 또는 심판받는 자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우리는 이미 참 응답 약속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가지고 정말 우리가 영적인 축복 이 속에서 날마다 확인하면서 누리면서 가야 돼요. 자, 메시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